오늘 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큰 축복 누리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오늘 3절까지만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역사와 또 진리와 교훈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예요. 역사 속에 기록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뭐를요?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한번 열어서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시대는 313년 AD, 313년에서부터 538년까지의 역사의 시대를 버가모 교회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313년은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313년. 예, 콘스탄틴 황제가 예, 종교, 기독교 해방을 선포한 밀란 칙령이 내렸던 그 해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파계 시대는 어떻게 해요? 끝이 나고. 자, 그 다음에 538년은요? 여러분 공부 다 하셨죠? 538년은 법왕 로마의 법왕권이 확립된, 예, 법왕권이 아주 다시금 그, 이교 로마의 그 권좌를 얻게 되는 법왕권을 확립된 그 시대를 538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한 200년 이 기간을 버가모 교회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발신인은 누굽니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어떻게 해요? 날선검. 이미 우리 계시록 1장에서 충분히 연구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검이시요. 말씀을 일컬어 좌우에 날선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이 시대는 13절에 보면 내용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이 버가모 시대에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사단의 위. 사단의 위가 뭡니까? 사단의 보좌.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곳에 사단의 보좌가 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도시에 사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까?
종교 해방령이 내려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거기는 뭐가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다. 보좌가 있는 곳에 사는 백성들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예.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네가 뭐를 잡으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굳게 잡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일까요? 여기에 있는 이름이.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뭐 지난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연구했죠.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뭐, 자, 그 중에 하나 여기에 적응할 만한 아주 적당한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어떤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될까?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요? 또 막상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발신인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신인이 나는 뭐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러면 이 검과 관계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망군의 여호와. 예, 그것도 뭐 조금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굳게 잡으라. 예. 자, 예수님의 이름 중에는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예,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뭐를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를 굳게 잡으라? 말씀을. 예,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어떤 뭐 사단이 무슨 말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내 말만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뭐를 굳게 잡으면? 말씀을 굳게 잡으면. 이 버가모 왕국에는, 나라 도시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랬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이잖아요. 사단의 보좌잖아요. 이방인이 섬기는 최고의 신 제우스 신. 야, 그 다음에 그때 당시 300년 당시에 그 서마나 시대에 썼을 퍼른 가이사의 신전이 또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과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인 가이사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아, 그 가이사 이 대단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제도가. 그런데 그 신전이 바로 버가모에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치로의 신, 치로의 신.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병들린 자들은 다 이 신전으로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 그때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의 신, 이 치료의 신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의료에 관계되는 상징 마크가 뭡니까? 작대기에다가 뱀이 칭칭 깎인 것이 의료를 상징합니다. 치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의 상징 마크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에 뱀이 걸린 것은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던 것이 기원이 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받았어. 그래서 그것을 기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치료의 신, 뱀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 성전에 경배하고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베데스다의 뭐 38년 된 환자가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뱀 신이 이곳에 아마 이곳에서 많은 사단의 거짓 이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제우스 신의 성전에 경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이사 신전에 경배를 하든지 뱀신 신전에 경배를 하든지 뭔가 이런 최고의 신에게 경배해야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신앙하기가 어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버가모 도시 자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313년에서부터 538년까지의 그 역사 시대를 대변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버가모 시대에 사단의 보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313년에서 538년 동안 세워진 사단의 보좌가 뭐냐? 에?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이 로마의 가이사의 신전은 별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대에서 도시에서는 그랬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가이사 신전은 별 능력이 없고요. 제우스 신도 별 능력이 없고 뱀 신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전이 거기에 세워지는 건데 이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예베소 도시가 성황되기 전에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로마의 해. 그런데 그 로마에게 부속되기 전까지는 왕국이었어요. 버가모 왕국. 왕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여 지냈던 왕국의 나라였습니다. 버가모 왕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손자 벨살살 왕이 고레스 대왕에 의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바벨론의 신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던 제사장들, 사제들이 도망쳐서 와서 세운 나라가 버가모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제가, 대사제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을 새로 뽑는 게 아니라 대사제가 되면 그가 뭐가 되느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요즘 어디에 사용하지요? 교황에게 사용합니다. 교황을 갖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이렇게 해요. 왜? 대사제가 되면 그가 동시에 뭐가 되어버립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버가모 왕국에서 그 이후에 쭉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왕국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합병이 될 때에 이 대사제가 자기의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 칭호를 로마 가이사에게 양도를 해줬답니다. 가만히 로마 황제가 가만 보니 그 이름이 별로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폰티펙스 마시무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줄리어스 시저와 안토니우스 시저가 여러분 잘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폰티펙스 마시무스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황제이면서 종교의 최고의 사제가 되는 것. 이 제도를 가지고 쭉 이래 내려오는데 이 제도가 이제 계속 황제들에 의하여 전수 내려오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개종을 할 때 그 칭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은 누구니까?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대제사장이면서 그는 앞으로 뭐가 되실 분? 왕이 되실 분. 그래서 이 제도를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당연히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았어요. 야심이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교 우상 종교와 기독교를 합병시켜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황제가 되고 싶은 야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은근슬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75년쯤 왔을 때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 어떤 황제가 들어서냐면 그라시안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황제는 폰티펙스 마시무스라고 하는 이 칭호가 굉장히 거북했던 겁니다. 이 종교의 사제가 된다는 건 영적인 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이 칭호가 자기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대사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좀 뭔가 영적인 세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라시안 황제는 그게 거추장스럽고 싫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고 나는 황제만 하겠다.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는 이 칭호를 내놓아버린 겁니다. 나는 내한테는 이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은근히 로마의 감독들이 로마 교회 감독들이 그 칭호가 탐이 났던 겁니다. 그 칭호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AD 330년에 이 이교 로마가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저 동쪽 비잔티움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로 로마의 수도를 그쪽 편으로 옮겨버립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는 국운이 약간 기울어졌어요. 어떤 족속들이 들어왔느냐면 저 아주 야만 족속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고투족들과 헤로라이 또 반달 이런 아주 야만족들이 계속 이 서로마를 이 로마를 침공해서 막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아 여기 있다가는 고생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영토가 넓습니까? 이 서쪽 이 동쪽으로 이 터키 이남까지 로마의 지경이니까 로마의 수도를 오늘날의 이태리 로마에서 저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침공이 그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서 로마는 황제가 없는 그런 땅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그 명성이 당당하던 이 황제의 권위가 거기서는 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토족들이 쳐들어오고 반달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고통당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교회 감독입니다. 로마 교회 감독 위주로 이 로마의 세력들이 뭉쳤어요. 뭉쳐가지고는
이 로마 감독 중에는 레오 1세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고투족들과 반달족들과 협상을 벌이고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로마를 완전히 함락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로마의 감독이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은 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세상의 권위까지도 권세까지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수백 년의 역사를 아주 짧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로만은 476년에 완전히 고투족에 의하여 점령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투족과 반달족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리안주의자들. 여러분 아리안주의는 어떤 주의자들이죠? 오늘날에 예, 오늘날에 저기 뭐야 여호와 증인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러므로 천주교회와는 기독교회는 합쳐질 수 없는 그런 교파예요. 그런 나라가 이 서로마를 계속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의 도시가 점령당했을 때에 이것을 회복하고 하는 일에 로마의 감독이 그 일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533년에 이런 일을 교회 감독이 하니까 동로마로 가가 있던 유스티안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을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을 해줘. 모든 교회의 최고의 수장은 바로 로마 감독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로마 감독의 지시를 받으라 하는 이런 칙령을 이 유스티안 루스가 칙령을 내려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고투족을 물러내는, 물리치는 일에 이 로마 감독이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8절에 보면 어떤 예언이 나와있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있던 뿔 세 개를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뽑아버려요. 이게 바로 로마 법왕권이에요. 법왕 로마가 동코트, 그 다음에 헤로라이, 반달, 이 아리안주의 이 세 나라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쳐 정복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코트가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해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538년은 비로소 로마 감독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최고의 대사제가 되는, 그러므로 명실상부하게 법왕권이 폰티펙스 마시무스가 되는 겁니다. 대사제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 버가모 왕국의 제도를 소로시 물려받은 그런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8년에 비로소 이 지상에 사단의 보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네. 이런 역사가 이 버가모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왕국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가이사 신전이 있는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상징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교황권이 이제 예수님의 직분을 찬탈한 겁니다. 자신이 대제사장. 그래서 모든 중보를 누가 다 가로채버립니까? 교황과 사제들이. 예. 가로채고. 그 다음에 장차에 있을 그리스도의 통치권, 왕권도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버가모 교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서 자신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좌우의 날성금. 이것으로서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맞이해서 싸우겠다. 이 거짓 사제, 거짓 왕, 이 통치자를 말씀으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너희는 뭐하라? 굳게 잡으라. 네, 굳게 잡으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황의 말을 믿지 말고, 에? 누구의 말을 믿어라? 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라. 이것이 그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황권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와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예. 그래서 정말 그렇지. 그 사단의 위가 돼요. 거기에 사단의 보좌가 세워지고 이 사단의 대리자인 교황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통치한 겁니다. 일반 황제들은 60만 다스렸지만은 이 황제는 영혼까지 다스립니다. 이런 아주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가모 시대 도시에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안디바가. 예, 안디바가 나옵니다. 내 증인 뭐라 그랬어요? 안디바가. 안디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분, 이 안디바는 버가모 시대의 신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실존 인물을 역사에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바는 법안권을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던 안디바, 버가모 도시에 살던 안디바는 제우스 신, 사단의 보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신? 가이사 신. 이것을 섬기지 않기로 딱 버텼던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섬길 수 없다.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반대하고 일어났던 신자들입니다. 이건 개인일 수도 있고 한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그 인물의 존재가 설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무리들이 버가모 시대의 도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시대에도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있는데 이 안디바를 일컬어 그는 나의 어떤 사람이라?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어디에서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법정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설 수 있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말 충성하는 그런 증인들, 이런 증인들이 버가모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앞날에도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는 아주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역사들의 가들의 기록에 보면 이 안디바는 이 도미시안 황제 때의 노세가마, 아주 벌겋게 달궈진 노세가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전해 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까지 예수님만 인정했던 참된 증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충성된 종이다. 안디바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도 증인들이 되어야 돼. 이와 같은 중세기의 역사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에 일어났던 역사와 아주 견주어서 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법안권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최고의 대사제가 바로 교황이요, 그가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했던 시대, 그것이 바로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로마의 역사를 두 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교 기독교가 개제되지 않던 이방 로마, 이교 로마. 그 다음에 이 로마 캐토릭이 세상과 종교를 통치하던 시대를 법왕 로마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법왕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었을 때에 일어날 예언들을 다니엘 7장 25절에 주석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시대의 역사를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역사만을 제가 쫙 줄거리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요, 이 각 시대의 대쟁투 51쪽에서 54쪽까지를 읽어보면 그때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핍박과 시련과 타락의 역사의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를 각 시의 대쟁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 몇 페이지를, 또 그 이후 이전에도 이미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쟁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않고요. 오늘은 이 사단의 위가 어떻게 법안권이 이 지상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주석 다니엘 7장 25절에 그 보면 길 표지판을 반대로 꽂아놓은, 여러분 있죠? 네. 예, 그걸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주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을 명백히 보여주셨지만 큰 배도자는 길 표지판을 바꾸어 거짓 표지판을 세웠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예. 나는 나의 대표자 곧 불법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안식일을 허물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나는 그날이 사람들이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도말해버릴 것이다. 그 대신 나는 하늘의 신임장을 받고 있지 않는 한 날을 세울 것이다. 그 날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표가 될 수 없는 날이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한 거룩성을 이 날에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높이리로
내 자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자신이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읽으세요.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게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판에다 적용하도록. 자, 지금 나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이죠? 이게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일요일. 바로 콘스탄틴 룩스가 제정했던 일요일, 그거 말이죠. 예.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 됐습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사단의 대리자가 이 땅에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서 영혼과 육신을 통치하는 그런 주권자가 되었을 때 나도 뭐가 될 것이다. 나도 이 세상에 뭐가 될 것이다. 나도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왕권이 세워지는 것은 그 법왕권 정부의 진짜 그 주인공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자신. 법왕권은 나의 의일 뿐이다. 대의자일 뿐이다. 그가 왕이 될 때 나는 이 지상에 내가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상에 사단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절대 주권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하죠. 유혹은 하지만 절대로 할 수. 그런데 언제는 했습니까? 법왕권이 확립되었을 때는 법왕권은 사단의 대리자인데, 그래서 법왕권을 이용해서 사단은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신까지도 지배하는 사실상 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법왕권이 세워지는 것은 사단의 뭐가 세워진 겁니까? 사단의 보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버가모 도시에 사단의 위가, 그 당시에 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버가모 시대에 사단의 보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세워졌다? 명실상부하게 538년에. 이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단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유혹만 했어요. 508년을. 예. 그 교리적으로 태동될 때는 그 전에. 그래서 이 역사가 칼을 베듯이 딱딱 자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것이 한 역사가 이루어서 딱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물밑 작업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딱 증명이 될 수 있는 그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538년에 비로소 사단의 보좌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스려서 통치를 했던 시대가 바로 버가모 법왕권 시대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어떤 뭐 그런 실제적인 역사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역사를 유추해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왕권이 세워지고 사단의 보좌가 세워졌지만 그 보좌가 아직도 사단의 보좌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은 무너져 버렸어요. 법왕권이 무너지는 그날에, 법왕권이 언제 무너졌죠?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하여 법왕권이 무너지는 그날 사단의 보좌도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유혹은 하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 육체를 마음껏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뭐가 무너졌으니까? 사단의 보좌가 무너졌어요. 그런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그냥 그것이 이 예언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자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던 뭐가 상처 뿔 중에 하나가 죽을 것 같더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 이게 법안권입니다. 법안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나폴레옹 장군에 의하여 피우스 6세입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없어질 줄 알았어요, 권세가. 그런데 이 뿔이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짐승을 따르더라. 예, 이상합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어떤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법안권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뭡니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단이 그 짐승에게 뭐를 줬어요? 생기를 줘.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 자신의 대리자를 이 지상에 권좌에 올려놓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구속의 경륜에서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네. 분명히 로마 캐토릭이 다시 한번 부활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사단이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예, 성경의 불법의 비밀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주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은 사단의 비밀이죠.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방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17장에 보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들은 무엇이다? 일곱 왕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또 연구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하나의 역사만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왕국이 큰 왕국이 일곱 왕국으로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왕국이 어느 시대부터 바벨로니아 첫 번째 왕국. 두 번째는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는 그리스 헬라 왕국. 네 번째는요 로마 왕국. 그 다음에는요 법왕 로마 다섯. 자 그런데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했다 그랬어요. 자 망한 나라가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법왕 로마 망했어요. 망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는 있고 그랬어요. 하나는 여섯째는 아직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있는데 그 여섯째는 어느 나라냐? 여기서 앞으로 또 연구할 테니까 오늘 설명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 여섯째는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방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방왕은 아닙니다. 이 지상 역사를 주관해오는 왕들은 북방왕들이에요. 남방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북방왕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세계의 초강대국들을 대표합니다. 법왕 로마 이후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초강대국 중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밖에 없어요. 소련은 암만 강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방왕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일곱째는 아직 어떻게 해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다음에 이 세상에 세워질 왕국.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법왕 로마가 다시 한번 이 지상권을 갖는 때를 일곱째 왕국으로 해야 합니다. 그거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현상으로 봐서는 미국 다음에 법왕권의 왕국이 이 지상에 지상권을 가지고 나타날 것을 예언되어 뭐요? 있다고 말해요.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법왕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법왕권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는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사단이 왕이 됩니다. 법왕권이 정치의 세력과 종교의 세력을 통관하는 왕이 될 때에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를 통하여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죠. 그래서 며칠든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다 멸해버리면 이 세상은 누구의 왕국이 됩니까? 사단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되는 때를 여덟째 왕이라고 했다. 일곱째 왕은 법왕권이고, 그래서 법왕권이 되었을 때는 법왕과 대리자와 사단이 함께 보좌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법왕권과 함께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왕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되겠죠.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가 누굽니까? 법왕권입니다. 예, 법왕권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뵙겠습니다. 내가 본 바 열불은 이 세상에 남방왕국을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를 열국으로 이야기합니다. 열국. 그 다음에 짐승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짐승. 그렇죠. 붉은 짐승. 사단이. 그런데 이 열국과 짐승이 합작을 해가 누구를 죽입니까? 음녀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자기를 뭐 만들어준? 왕으로 만들어준 그 세력을 이 지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이 지상의 그 세력 자체를 없애버릴 것을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이때에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들을 죽이고 음녀를 죽이면 이 지상은 누구의 세상인가? 마귀 자기의 독자적인 세상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그 말. 여러분, 이 구석의 경로를 잘 깨뜨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겠다. 한번 그렇게 해봐, 하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시록 18장에 넘어가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바벨론이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주 먹고 불과하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되면 사단의 보호자가 진짜 이 지구에 완벽하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있는 겁니까? 안디바가 있는 거예요.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는 안디바가 있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없다면, 이 안디바만 멸해버리면 사단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안디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버가모 시대에, 버가모 도시에 안디바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을 했던 증인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또 이 때가 될 때에 누가 나타날 겁니까?
만디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안디바들. 네, 교황권이 만든 일요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정하신 안식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는 이 안디바들은 안식일을 고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들 때문에 사단의 일이 모두 다 끝나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자기의 신분만, 정체만 다 노출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잖아요. 자, 이런 안식일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소하는 이 안디바들이 누구냐? 14만 4천.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에 3절 5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자, 이들은 법정에서 증거를 하고 다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나의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야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사형 언노를 받으면 이미 법적으로는 그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나 죽은 자로서, 왜? 사형 언노를 받았어. 그러므로 나의 충성된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 이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의 보고자를 끝내 거절하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킨 장본인들이 이 14만 4천인들, 안디바, 이 시대의 안디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안디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 자, 우리 이사야 43장 9절 한번 보세요. 43장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보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자, 여기 보니까 열방과 모든 민족이 회집될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에? 그때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구하며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예, 그들로 증인을 세웠어.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증인, 이들은 마지막 정말 이 사단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여 법정에 설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에요. 예, 자기의 오름을 나타낸다 그랬어. 예,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됐습니다. 너희는 나의 뭐라? 증인이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증인들. 지금 사단이 무엇을 가장 미워할까요? 뭐를 가장 미워할까요? 안디바. 안디바들. 안디바들.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인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만큼 사단이 싫어할 것은 없어.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상징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그건 별로 중요할 것이 없다고 희석시켜버리는 것은 바로 사단이 이들이 있으면
자기의 사업이 실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그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것은 그 진리요.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디바드. 14만 4천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인침을 받고 마지막 야곱의 환을 통과하면서 7장을 통할 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14만 4천. 안디바드. 하나님의 증인들. 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버가모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사명과 하나님의 모든 구석의 경륜을 이렇게 소상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의 안디바, 충성된 나의 안디바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뭐를 굳게 잡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굳게 잡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는 자. 이들이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사단은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 이들에 의하여 사단의 정체는 폭로되고 사단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증인 안디바. 오늘날 우리는 미래의 장래의 안디바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은 오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놀라운 선악의 대중태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충성된 증인 안디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